안녕하세요. 저는 연신내 쉐어님을 모시고 있는 별상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렇게 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진짜 구슬해야 할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중간중간 어디 가서 밭을 지게도 일을 하라 그랬다 그래. 근데 그때는 버틸만 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야. 근데 결과는 그보다 더 못한 정도로 바닥에 쳐서 왔을 때는 이 환장을 노린다니까. 그걸 풀 수 있는 그조차 자기는 기회를 못 갖는 거야.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한 불이라도 켜라 그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오시라고. 그때그때 내가 거둬내. 거둬내서 한 발 한 발 갈 수 있게. 근데 사람 댐댐이로 보지. 그러면 이 무속인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시선 자체가 선생님 어떡하다 이렇게 시선이 생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왜냐면 각자 신명은 다르잖아. 그렇죠. 그 조상 중에 선신도 있지만 악신도 있어. 그러면 그 악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 나 같은 경우는 천에 몸에 들어있는 거 빼내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영어로 막바로 치고 달바른 선생님들은 몸이 상한 사람인 거 없어. 나도 등이 휠 정도야. 등이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일만 하면 등골 휜다 그러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해서 왔어. 옛날에는 할아버지 조화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전부 다 건질라 그랬어.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사람 댐댐이를 보고서는 안 와. 왜냐면 이분을 한번 안 하면 영원히 끝까지 가야 되잖아. 그 사람이 나 싫다고 가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언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는 많이 쓰는 연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가이면 가이, 칼이면 칼을 가르놔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게 무뎌지면은 그분들이 떠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잘 불리고 또 그하고 한 제자는 다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요즘 또 신내림이라는 이 신내림에 관해서 너무 많이 내리는 거 아닌가. 굳이 받아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신내림을 받는 경우가 좀 그런 피해 사례가 좀 몇 번 있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그렇지.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진짜 불 사람은 며칠 안 돼. 실은. 그리고 신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존재를 못하잖아. 근데 그 신이 진짜 불신인지 아니면은 나는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꺾어서 사업을 돌려. 아니 다른 줄로도 다른 쪽으로 가면 더 편안하고 과하게 과할 길을 무하로 이 길을 지키냐 이거지. 나나로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왜냐면은 이 몸에 아작이 다 작살이 나거든 우리는.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길이야. 잘나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솔직히 남을 잘 되라고 빌어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왜냐면 이 제자가 내가 어떨지 그래. 내가 한번 산소로 가서 아랍 산소로 그랬더니 산소 불출을 하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 집에 무당이 몇 마리니. 응? 그래서 내가 뭐라 했지. 그럼 무당을 내지를 말았어야지. 원망을 많이 했어. 근데 그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내 업이라는 거야. 내가 전생에 그 벌을 다 부풀었구나 이런 생각. 이게 진짜 이게 기도나 이게 도 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게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끝이 없어. 끝이 없고 나는 안 가려고 악을 썼어. 이게 마지막 이게 왜 이 세계를 들어와서 뭐하러 굳이 귀신밥을 먹어야 되나. 인왕산 한참 미치어서 돌아다니 인왕산 할아버지한테 가서 나중에 내가 그랬거든. 나는 이 길을 가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 이걸 하면서 내가 몰래 교회를 2년을 다녔어. 예수님 앞에만 가면 눈물이 쭉쭉쭉 나오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딱 되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이 2년 너는 어디서 나왔니? 엄마 아버지 어디서 나왔니? 그러면 네가 제일 아프고 힘들면 누가 먼저 제일 쫓아와서 너를 고쳐주냐 이거야. 약이라도 사주고 죽이라도 사주냐. 엄마 아버지 아니야. 예수님이나 나 이제 모르게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이스라엘이고 힘들고 다 외국신이야. 따지면 남인데 그분들이 뭐 미쳤다, 너가 뭐가 이쁘다, 널 도와주겠냐, 그지? 응? 내 직계가 제일 빠르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혼을 내시더라고. 그리고 그분들은 몸으로서 그걸 하신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자체 선수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행한다는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행하잖아, 우리 몸이 실려서. 그 차이를 이제 모르냐고. 당장 가만 들어. 그래서 그때서 이제 그 길을 어디 이제 끌었지. 그러면 선생님은 정직한 부담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나는 내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사람한테 이래. 내가 당신을 살고 싶어서 내가 손을 뻗쳐도 당신의 손을 못 잡으면 내가 못 살려. 왜냐면 내가 전부 다 해줄 수 있으면 내가 날라다니고 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50%라고 생각을 해. 50%. 나머지는 그분이 하는 거야. 그 집 조상에서. 제자들 보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들은 그래. 우리는 나는 그래. 우리 제자들이 다 왜 이렇게 나쁘게 소문난 거 이렇게 그거 한 거 남들을 그렇게 한다지만 다 살리자고 한 거지 죽이려고 한 건 없다는 거지. 응? 어느 제자고 살려고 하지 죽이려고 했겠어. 응? 근데 이상한 거는 덧붕거리는 얘기를 안 하고 인간들 힘들어. 그리고 교회나 절은 당당하게 다녀. 근데 이런 데 다 다니면 몰래 다닌다 그래. 우리 신도들도 보면 당당하게 다니는 분은 80%밖에 안 돼. 두 분들은 20% 정도는 좀 그래. 그러면 아, 좀 내가 아프지. 그러니까 잘 이렇게 다녀서 잘 되면 지덕이고 못되면 우리 탓이고. 응? 이게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이 길이야. 근데 뭐 좋다 이 길을 들어가는지. 만약에 진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인달을 놓는다든가 완전 뭐 나처럼 정병 왔다 갔다 할 정도고 뭐 애들한테 다 완전 집에다 속대받이 되고 뭐 자다가 쉬고 이 정도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연한 얘기를 하고 싶어.